지난밤 뉴욕 증시는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. 당일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난 점도 이날 주식시장의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.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비 0.1% 상승하며 예상치 0.2%를 하회했습니다. 근원 PPI 역시 전월비 보합으로 예상치 0.2%를 밑돌았습니다. 한편 시장금리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을 반영하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. 벤치마크 금리인 미 국채 10년물은 전일비 6.2BP 내린 3.84%로 마감했습니다.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8.7BP 하락한 3.93%를 기록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도 낮춰진 금리를 따라 전일비 0.51% 하락했습니다.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우려를 반영하며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던 WTI 유가는 당일 2.14% 하락한 78.35달러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. 시가총액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엔비디아가 6.53%, 테슬라가 5.24% 상승한 가운데 메타가 2.44%, 아마존이 2.06% 올랐습니다.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2%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고 알파벳은 1.15% 상승했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IT, 경기소비재, 커뮤니케이션 등 빅테크 비중이 높은 섹터들의 성과가 지수 대비 높았습니다. 반면 에너지 섹터는 홀로 1.02%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